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회교도가 성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다른 교회들은 다 부숴버렸는데 예수 탄생 교회만은 그냥 놔뒀어요. 왜 그런가 하면 회교인들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벽에 그림이 그려 있는데 자기들의 모습과 같은 분들이 낙타를 끌고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니까 동방에서, 동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마 이란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별을 보고 왕이 나신 걸 알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바로 그 태어나신 곳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의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며 쭉 족보를 소개할 때에 바로 예수님은 왕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동방박사의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출생 때부터 왕의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나다나엘의 그 방문을 받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니까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아주 벽촌 못 배우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와보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서는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하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 안식일에 예루살렘 유대의 서울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 그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응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서울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을 맞이하는 예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할 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소문을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죄수가 사형을 당하면 그의 이름과 죄목을 쓰게 되어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어요. 헬라말, 히브리말, 로마말로 썼는데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쓸 것을 내가 썼다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 거기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가 왕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그런 게 없지만 천주교가 쓰는 십자가 위에는 조그만 패가 붙어 있고 네 글자가 써 있어요. INRI라고 인리 이게 어떤 그 한 단어가 아니고 그것은 라틴 말의 머리 글자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렉스 유데오롬 렉스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유데오롬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가 INRI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뺄 때에도 내가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칼을 집에 꽂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땅에 오셨지만은 빌라도의 신문에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굶주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만 왕이 된다면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그러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땅에서 조금만 성취를 이루면 너무 자기 도취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하는데 너무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의 영광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참 버릇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조용히 피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과 복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었지만은 죽임을 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땅에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왕 중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텐데 그가 건설하시는 왕국이 천년 동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까지도 다 불러내어 심판하실 심판주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 후에 너희 중에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선지자로 이 세상을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도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또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당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도 당신의 사명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앞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에 관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앞날을 내다보셔요. 유월절 잔치를 죄송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했더니 너희가 시내에 나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유월절 잔치를 먹을까라고 하시던군요. 그 말하면 준비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물동이를 이고 갈 것을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가 준비된 방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너희가 가면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무엇하려 끌느냐, 왜 끌느냐고 물을 것이다. 뭐 등등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과거 일만이 아니라 앞일까지도 다 아시는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또 족보도 없는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히브리 8장 17절에 보이는 대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2장 17절이나 4장 15절 등에 보면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맡으신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의 피로 속죄하지만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흠없고 보배로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 삼아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대신 속죄해 주시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으로 나셨고 왕으로 사시다가 왕으로 돌아가셨으며 세상 마지막에는 왕의 왕으로 오셔서 땅 위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노릇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도 다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분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중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이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땅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로부터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